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의 증검다리 이상벽입니다. 오늘은 2002년 월드컵 유치의 여망을 온 국민의 마음으로 응집시켜내는 의제 일단으로 스포츠 그 가운데서도 축구 얘기로 시간의 증검다리를 함께 건너보려고 합니다. 함께 역대 명승부의 순간을 말씀해 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조동표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축구의 영원한 스타 차범근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구 해설가 겸 시간의 징검다리의 명훈수꾼 하일성 씨입니다. 웬간한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보다 훨씬 입이 빠른 우리의 엄영수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영수 씨, 축구는 몇 사람이서 합니까? 저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땐 15명이 했었는데요. 예? 최근엔 13명이 하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은 11사람인데. 예. 그 물주전자하고 이 저 약이요. 약 중에서도 그 파스. 그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에는 거죠. 도시락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 옷 들고 다니는 사람. 예. 신발하고. 예. 그래서 15명. 알겠습니다. 키 예. 대중이 웃군요. 아무튼. 할성 씨 오늘은 야구 얘기 아니고 축구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징검다리 그 옛날 50년대로 우선 건너가 봅니다. 와, 이번엔 일성이 차례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아이들의 청진한 웃음 속에서 스포츠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다. 일본에 의해 강제 해산됐던 조선체육회가 7년 만에 부활되고 일본에 의해 주도되던 각종 대회도 우리의 손으로 열게 되면서 스포츠계도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한다. 세발 자전거가 상품이었어요. 1948년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런던 올림픽에 출전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게 된다. 완전한 팀이 되어서 조선을 예전을 생각해보 줍니다. 지난날 우리의 선수들이 그 영예를 날린 것은 전부가 일본 앞대가에 나갔던 것입니다. 조선 올림픽팀 일행은 우리에게 런던 올림픽 진출은 36년 만에 잃었던 자신의 국적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했다. 열차의 깃발을 앞세우고 장도에 오르는 종로 YMCA에서 서울역까지 행진을 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배로 또 일본으로 일제 통치하에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또한 참담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 이날 승리의 월계관을 썼던 송기정은 일장기 아래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영광된 자리에 태극기를 휘날리지 못했던 민족의 울분. 일제시대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본과 정면으로 대결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스포츠였고 그런 만큼 스포츠에 대한 열기도 대단했다. 이 시절 일본과 맞서 우리의 자존심을 멋지게 세워줬던 경기는 권투나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 그리고 공만 있으면 장소와 인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특성 탓에 빠른 속도로 보급된 축구였다. 스포츠 정신에 앞선 민족적 감정은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리 민족 4천만 모두에게 계속되어 왔다. 우리에게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상대였고 대일본전에서 치고 돌아오는 선수는 마치 매국노처럼 인식되기도 했다. 예.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1954년의 서울. 우리에게 또 한 번 감격스러운 날이 찾아왔다. 일본에 가서 두 번 다 이겼어요. 네. 1차전에 1차전에 5-1로 이기고 2차전 2-2로 비겼죠. 해방 이후 최초로 맞대결한 대일본전에서의 감격스러운 우승. 이 대회의 우승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한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선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건투를 멋지 반영하셨습니다. 강철 씨가 보이네요. 일본을 우리나라에 드릴 수 없다는 이유로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게 되어 있는 이 경기를 모두 적지인 일본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게 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 우승은 바로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입증하는 기념비였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쪽 운동장과 일본 쪽에 또 건너가서 이렇게 주고받는 경기 형식이었어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박사께서는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네. 허락을 안 하셨던 시절이었다면서요. 네. 그 자유당 시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일본인이라고는 한반도에 상륙을 못해요. 네. 그만큼 그 반일 사상이 강했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홈앤다웨이가 아니고 네. 일본에 가서 네. 1차전, 2차전 모두 치렀죠. 네.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일본에 상륙한 날이 1954년 3월 1일, 3일절 날 네. 일본에 상륙해가지고 그 일주일 후 3월 7일에 1차전 가졌는데 네. 그때 운동장이 굉장히 질었어요. 네. 그 우리는 젊고 일본 팀은 8.15 이전에 그 활약했던 그 선수를 내보냈어요. 네. 체력의 차이로 우리가 5-1로 이겼죠. 네. 그렇고 그 2차전은 그 일주일 후에 벌어졌는데 2-2로 비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1승 1무승부.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를 대표해가지고 월드컵에 나가는 영향을 갖다 얻었습니다. 예. 뭐 지금도 그 일본 선수들하고 이제 시합을 갖게 되면 축구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는 그런 심정이 늘 앞서요. 그만큼 옛 시절을 쉽게 못 잊는 우리들이기도 하고 또 일본이 이제는 그 스포츠 각 분야에 걸쳐 우리하고 비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호적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차범근 씨도 일본 선수하고 붙을 때는 조금 기분이 달라져요? 그러면요. 사실 작전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뭐 너희 아버님 세대가 이만큼 그 일본 사람들한테 혼났다. 예. 그 한마디면은 예. 아주 정신무장이 아주 뭐 100%입니다. 그냥 사생결단으로는 그러면요. 예. 뭐 죽기 내기로. 당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정을 갖고 싸웠으면은 예. 일본 선수들 눈빛은 어땠어요? 글쎄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워낙 그 정신적으로다가 예. 이렇게 무장을 해서 그런지 예. 저는 사실 일본하고 하면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예. 제가 뛸 때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뭐 경기 전에 정신력에서 우리가 완전히 압도하고 들어가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나 이 축구가 이런 열광의 스포츠로 각광받기까지는 얼룩덜룩 빛바랜 예전 그 흑백 필름의 시절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And they still do. 축구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중세 이후부터 이미 축구가 대중적인 오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축구의 인기가 높아지자 1863년부터는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공식적인 시합을 가졌다. 경기도 경기지만 이 축구 경기장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재미는 경기만큼이나 조직적으로 펼쳐지던 응원전. 일사불란함이 바로 축구의 매력이에요. In England, football also became popular among the fairer sex. 아이고 내 참 쑥스러워서. 저 때만 해도 여성들은 네. 시축 기념 시축 정도로 축구 시합을 장식하던 영국 여성들도 축구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팀을 구성. 드디어 이제 여성 프랑스와 공식적인 국제 경기를 펼치기도 한다. The French ladies. Oscar Wilde wrote, "Football may be perfectly all right for tough girls." 우리 때만 해도 운동장 처음 힘들었어요. 구경조차도. 근데 저기는 벌써 운동장이 저리 시축까지 하네. 그러게 봐요. 우리가 그 여자 축구 유교 동남전의 여성들에 이어 이번엔 개들이 축구의 열기에 한 몫을 했다. 역시 개는 독일 개예요. 마치 인간 사회까지 진출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 홍보에도 활용을 할 만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선수들은 맹렬한 게임을 전개하고 있지만 치냐고 짓는 이 코치 그러나 우승 예. 팀에게는 상품으로 디프 스틱을 준다고 하니 역시 개는 개인가 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일반인들에게 운동이라면 시골 국민학교 운동회 같은 체육대회가 고작이었던 우리나라. 그러나 1960년대 스포츠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체력은 국력이여. 아, 나보다 뚱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중간에 김동민 선생이 보여요. 장덕진
체력을 장시하는 지금까지의 통제를 5.16 군사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슬로건 아래 과감히 변화시켰고, 이런 변화 속에서 1970년대 축구 열풍이 불어왔다. 서울 운동장을 가득 메웠던 이 경기는 바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축구 경기였다. 요새도 가끔 저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 보세요. 아, 얼마나 호방해 보입니까? 저 직접 저기 나가서 저걸 봤었어요. 헤딩을 한 후에는 하다가 저 14명이 돼가지고 뭐 부정부패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알만한 분들의 면면이 많이 보입니다. 하는 군수도 눈에 띄어서 관중들의 복수를 자아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축구나 연예인 축구와 같은 단순한 친목 경기에도 운동장 하나 가득 메울 만큼 7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는 축구였다. 영화배우 기념으로 당대 스타 인기를 모았습니다. 팬들이 구름처럼 따르고요. 흰 유니폼이 영화에서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알만한 분들의 젊은 시절이 많이 나옵니다. 양팀은 경기 초반부터 비록 스푸른 솜씨였지만은 긴밀한 연락과 속공을 시도했으나 결국 0대0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뛰어난 경기를 기대할 순 없었지만 연예인 축구 대회는 우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던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그 인기가 높았고, 또한 70년대 서울 운동장을 정식으로 주된 행사이기도 했다. 이기동 씨, 남보은 씨, 네. 구봉서 씨 보세요. 네. 장동희 선생, 문정숙 씨. 영화 배우들과 코미디언들이 노장팀과 소장팀으로 나누어서 벌인 이날 대회에서 노장팀과 소장팀 모두 코미디언 팀이 승리했습니다. 한국영화인협회 이윤기본과위원회는 이날 대회 수익금으로 시멘트 1000부대를 마련해서 서울특별시에 기탁했습니다. 노장치도 남으셨네. 꼬리. 아, 늦겠어. 어여들 가자고. 지난번엔 다 이긴 게임을 자네 때문에 졌잖아. 70년대 축구의 열기는 국민 전체에까지 번졌고, 직장인들 사이에 축구로 체력을 단련하는 새마을 조기축구회가 이른 새벽의 풍경으로 자리잡기도 했다. 예. 아이, 아니라니까. 이번에도 우리 동네가 술을 사겠구먼 그려. 예. 사실 이저 조기 축구가 초창기에 막걸리 한 통 놓고 하는 아주 그 작은 상품의 대회였지만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친선을 도모하고 생활 체육을 통해서 서로 스킨십이라고 그러지 요새 살도 한 번씩 부딪혀보는 도심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이웃 간의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구실이기도 했는데, 요새 그 조기 축구 모임이 전국적으로 수천 팀 정도는 되겠죠? 그냥 뭐 일로.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대단하죠. 네. 네. 뭐 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네. 어마어마할 겁니다. 네. 네. 그 연예인들 축구팀 중에서는 지금 저 회오리 축구단이 뭐 해외 연전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회오리 축구단, 또 연예인 축구단, 또 저 설이나 축구단, 네. 또 무궁화 축구단, 예. 축구단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원정 경기도 갔고 그리고 네. 그 조기 축구회하고 저 일요일마다 모여서 하는데요. 네. 일요일마다 운동장에 나가면은 저희 그 연예인들하고 게임을 하려고. 조기 축구회가 뭐 수십 팀이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팀하고는 10분, 어떤 팀하고는 20분, 어떤 팀하고는 30분 이제 하는데 네. 대개 보면 그 이 저 연예인이 공을 잡으면 말이에요. 네. 좀 길을 이렇게 비켜줍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이 잡으면은 좀 묘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터주는 거죠. 예. 그 양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예. 양보 안 하고 해도요. 거의 연예인들 지금 수준이 이거 프로 수준입니다. 예. 네, 대단해요. 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이제 뭐 축구다, 야구다, 뭐 핸드볼이다, 뭐 운동은 다 하는데. 네. 그때는 운동화 신고 공 못 쳤죠. 그거 몇 번 네. 차면 운동화 찢어지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저 맨발이죠 뭐 그때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하여튼 목청 크고 심 좋은 사람이 센터포드죠 뭐. 그리고 심 제일 약한 애가 골키퍼고. 백볼에만 안 봤죠. 그때는. 그랬던 생각도 나요. 유니폼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서로 뭐 유니폼 저쪽 편은 저걸에 다 벗는 걸로 하고 그렇죠. 입은 팀하고 벗은 팀하고 붙는 거니까 어쨌거나 몇 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이런 격투기 종목하고는 다르게 축구는 적어도 90분 동안 스타들의 이 명기진기를 아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크게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자, 시간의 진검다리가 간추린 역대 축구 스타들의 진기 명기입니다.
기록적인 축구 경기에는 언제나 관중들을 열광케 한 축구 스타들이 함께 있었다. 특히 60년대 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선수는 축구 황제 펠레. 맥넘버 10번. 10분이라고 그랬죠? 예. 참. 우리 때, 저 때만 해도요. 네. 펠레는 발만 갖고 축구 안 하고 또 다른 거 갖고 축구하는 줄 알았어요. 예. 아, 같은 선수끼리 봐도 예. 확실히 다른 선수였군요. 왕인의 선수로 불렸던 펠레는 프로 생활 15년 동안 무려 1,086개의 골인을 터뜨리는 명경기를 펼쳤다. 뭐 칠푼 같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72년도 국가 있는 브라질의 산토스 팀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72년 6월 펠레의 내한으로 치러진 친선 경기에서 한국 축구 팬들은 축구계의 신화를 실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열광했고 이에 뒤지지 않는 우리 선수들의 기량에 큰 환호를 보내주었다. 저도 저 운동장이 있었죠. 아, 그래요? 저 구경했어요. 예. 저는 저기서 뛰었어요. 자, 뜁니다. 뛰는 사람은 잘 보세요. 26분에 자범근 이회택 선수의 잇따른 골인으로 서울 운동장에 모인 4만 관중을 열광케 했습니다. 에디슨 알란테스 때 봤습니다. 네. 국내 축구 스타의 1호격인 이회택. 이회택 씨. 아시아의 피범으로 불렸던 이회택은 70년대 중반까지 백넘버 11번의 자리를 차지했다. 11번이 참 좋은 번호인가 봐요. 잘하는 선수만 다는 번호입니다. 저. 알겠습니다. 엄영수 씨가 11번이. 자, 자. 선수가 라이트폰에서 센터링한 골을 결정적인 골. 이회택 선수가 가볍게 골인 관중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저 때는 제가 신인이라 11번을 못 달았었고 예. 19번을 달았었어요. 아, 그랬었습니다. 네, 저 지금. 국내 축구계에서 스타 중의 스타는 단연 차범근. 네. 72년 제16회 메르데캅의 말레이시아와의 결승전에서 차범근은 단독 드리블로 올인시키면서 우승컵을 안겨주었다. 대구에서 북한 국내 축구 팬의 사랑을 장만히 받은 소년은 발빠른 드리블과 정거리 공수수 관중들을 사로잡았다.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박희천 씨. 아, 박희천 씨. 예. 예. 일약 스타덤에 오른 차범근은 축구 꽃나무들에게 희망적인 존재가 되었고 축구에 대한 관심도 한층 드높여 주었다. 전반전 22분 만에 예, 한국의 차범근 선수가 자, 컬러 시대로 넘어옵니다. 경기를 리했습니다. 79년 서독의 프랑크푸르트에 입단한 차범근은 현지에서 차 붐을 일으킬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동양에서 온 갈색 폭격기. 80년대 중반에 결정적인 한 골에 강했던 최고의 스트라이커 허정무. 쪽지게 패스의 명수라고도 불렸던 꺽다리 최순호. 슛! 아, 빨래줄을 뽑아내는 것과 같아요. 근데 왜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롱슛! 자꾸 쫓아오는 맛있어요. 기분이 나잖아요. 아시아 최고 스타로 힘이 넘친 드리블이 일품인 삼선 김주성. 최우수 선수 선정에서 아시아 대륙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헤딩슛의 골잡이 필드의 황새 황선홍. 황선홍. 우리가 다 밤새워봤던 장면들이에요. 94년도 미국 월드컵의 축구를 우리에게 선물해준 필디의 리베로 홍명보. 스타에게로 향한 관중들의 환호는 축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이다. 예. 아니 예. 아까 저 화면 나갈 때 내 물어봤는데 말이에요. 예. 그 한 골 넣고 그 사람이 잡으면 같이 좀 끼워넣어 주지. 그 왜 자꾸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묘해요. 이렇게
처음에 잡히면은 예. 그 꼴에 맛 넣은 그 맛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못 잡을 때쯤 해가지고 아. 더 그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만끽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도망가는데 예, 예. 꼭 쫓아가는 사람은 쫓아만 가요. 쫓아가서 기어이 넘어뜨려요. 넘어뜨려요. 지금 스타 플레이어들 총 이제 우리가 그 면면을 봤는데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해외 진출의 1호인 셈이었는데 그렇죠. 프로 뭐 선수로 식사, 언어의 장벽 뭐 여러 가지로 그 일단 스카우트 돼서 갔으니까 관세를 안 받았겠어요 선수로서. 스카우트 돼서 간 거는 아니고 가서 이제 찾아갔죠. 아 그랬습니까? 네. 네. 예. 사실 뭐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도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나라가 상당히 그 어려워서 그 나쁜 그런 시각에서 우리 한국을 많이 비칠 때였었기 때문에 네. 참 어려웠었죠. 다행히 뭐 경기를 뭐 잘하고 또 이제 골도 넣고 하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서 독일을 오면은 관광 코스에 우리 그 경기를 경기장에 가는 거를 네. 꼭 놓았었는데 그때 전광판에 그 차범근이라고 한글로 이름을 써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안 온 사람이 없다 그래요. 네. 네, 전부 그냥 감격해서 울고 예. 하여튼 독일에서는 제가 그렇게 잘하면서 그 이후에 전부 축구만 하려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 전부 차범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엄영수 씨는 미국으로 뭐 이렇게 응원차 갔지만 선수로는 안 갔지만은 예. 거기까지 달려갔을 만큼 열정이 있었던 걸 보면 어렸을 적에 그래도 뭐 좀 볼을 좀 차볼 기본적인 의지는 있었던. 아 저도 그러니까 어려서 국민학교 때 축구 선수 아닌 사람 없었죠. 예. 예. 그리고 뭐 왕년에 축구도 안 해본 사람 없고. 아니 그 소식적에 대장 아닌 사람 없고 이제 다 이제 얘기하면 좀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저는 그 무궁화 축구단이라고요. 한 20년 이상 그 축구를 해오는 그 일종의 자선단체입니다. 네. 이제 연예인들이 이렇게 저 지방으로도 원정을 가고 가는데 어떤 데는 재밌는 거는 연예인이 11명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이제 중계도 하고 해설도 해야 되고 장례 아나운서도 해야 되고. 아, 그런 것도 해요? 네. 그것은 예. 왜냐면 이제 관중들한테 그 이제 코믹쇼도 이제 반쯤 하고 이제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자선금도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불이웃도 돕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선수 11명이 다 나가서 뛰는데 제가 항상 중계하고 해설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무선 마이크를 들고 선수로 뛰면서 중계도 하는 거예요. 예. 네, 잡았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잡았습니다. 끌고 들어갑니다. 상대편 선수가 좀 수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와이드 차징입니다. 이거 예. 심판 휘슬 불어야 되는데 왜 안 봅니까? 네, 관중들 지금 저 거칠게 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휘슬 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1인 한 4역, 5역 그거 뛰어본 적도 있고요. 그런 이제 12년으로 그 조직을 해서 갔었죠. 아, 번호가 몇 번이에요? 저는 번호가 없습니다. 왜냐면 중계기 때문에 맨날 중계하고 해설을 하세요. 아니 아까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번이라고 그랬어요. 그 11번은 잘 오는 사람만 다는 번호입니다. 그 얘기 듣고는 없다. 하여튼 제가 연예인들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게 한 사람은 중계방송하고 있고 한 사람은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네. 아나운서가 아, 지금 저 장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그렇게 해설이 네 저 지금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어린 시절에 그야말로 축구 스타가 되고 싶었던 아까 엄영수 씨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국민학교 시절에는 한 번쯤 축구 스타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안 가진 어린이가 없었다 할 만큼이었는데 그러나 꽤나 춥고 배고팠던 추억의 시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교 시간. 골목길과 놀이터마다 아이들의 꿈이 자라기 시작한다. 야, 용수 쟤가 또 시작했다. 명수 씨. 뻔해. 아니, 어찌 저렇게 잘 되냐? 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구만. 네, 특기 하나면 동네 아이들 사이에 스타가 되기도 하고 잘만 하면 골목안을 군림하는 골목 대장까지 될 수 있었다. 자 담벼 담벼라고 아이쿠. 이 시절 골목안의 아이들 놀이라곤 닭싸움처럼 사람만 많이 모이면 가능했던 놀이들이었다. 얘들아 일성이가 공 가져왔다. 우리 축구공이 운동장에 나오는 날은 그야말로 운수 좋은 날에 속했다.
운동장의 시절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차가방으로 올댈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찬바람에 볼이 빨갛게 얼어트도록 축구 시합을 했다. 장화면 어떻습니까? 지금 졸업공 찼어요. 주먹만한 공. 지가 무슨 차범근이라고. 70년대에는 아이들 사이에도 축구의 붐이 일었고 차범근 선수와 같은 스타가 되겠다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축구 개인 대회에 출전해 멋진 기량을 펼치기도 했다. 뜻있는 마을 유지들이 약간의 후원금을 모아서 마련하곤 했던 마을 대항전에서도 축구는 언제나 단골 메뉴였다. 뒤에 초가집은 보세요. 참. 에이, 볼이 또 샜구먼. 동네 삼촌들이 펼치는 김새는 경기도 좋고 틈만 나면 공터에서 볼을 차는 형들의 경기도 좋고 네. 축구라면 구경조차 즐거웠던 어린 시절이었다. 축구선수로서 꿈을 키우던 동네 꿈나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출전해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경기 전국시도대항 국민학교 축구대회 동네에서 날고 긴다는 아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렸다. 얼마 전에 코피 나서 저 소음으로 막아놓은 거 보세요. 서울 구경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던 시절 멀리 서울까지 축구 경기를 떠나온 꼬마 선수들의 비장한 각오만큼 그 응원 부대의 열기도 만만치 않았다. 얼마나 저때는 축구 선수가 핸드볼 선수, 씨름 선수 뭐 다 했어요. 학교와 동네의 명예를 짊어진 어린 선수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꿈의 효창구장을 살렸다. 슛! 야우! 한 골 잡았다! 국민학교 최고의 우열을 가리는 전국시도대항 축구대회. 승자와 패자가 어김없이 갈라지는 순간이면 어린 꿈나무들은 숨김없이 슬픔을 토해냈다. 바로 그런 슬픔과 좌절 속에서 우리 축구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네. 아. 마지막에 이제 그 이 승리를 놓친 한 어린이가 아주 눈물겹게 우는 장면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언젠가 그 월드컵이 우리들한테는 아주 꿈의 그런 그 세계일 수밖에 없던 세월에 월드컵을 아주 총괄적으로 모은 그 기록 영화가 들어와서 많은 그 영화 팬들이 관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에 그 유세비오가 게임에서 지고 들어오는데 마침 석양이 배경이었어요. 그 눈물 흘렸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세계적인 선수도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그 지게 되면은 피눈물이 나나 봐요. 그냥 이기고 지는 게 다반사일 것 같은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예.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한 순간에 다 이렇게 그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예. 참 그런 실제적으로 경기 이제 지게 되면은 네. 그 충격은 뭐 말할 수가 없죠. 예. 예. 아까 국민학교 운동장이 여러 차례 그 그림으로 나왔습니다만 요새 옛날에 그 물주전자로 쭉 이렇게 저 금고 놓고 그거 마를 때까지 뛰었고 거의 또 무너지면 또 한 차례 긋고 이제 백회로 이렇게 트랙을 잡던 것도 그 백회라도 신식이 되던 시절부터 아니었겠습니까? 여유 있을 다음에 예. 예, 백회로 줄을 갖다 긋죠. 예. 그 기계에다 백목가루를 가지고 쫙 네. 그리곤 했던 기술이에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야구용품은 구경을 못했어요. 아 예. 예 야구는 그냥 그림에서 네. 아 이게 야구 선수들이 이런 거 입고 하나 보다 이렇게 벗고 축구공도 이제 그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합 때나 쓰고 네. 보통 때는 뭐냐면 그 볏짚을 이제 그 저 뚫뚫 말아갖고 끈으로 잘 이걸 뚫뚫 이제 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맨발로고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신발을 항상 그 벗어서 고무신을 양쪽에다 이렇게 들고 예. 예. 그 고무신을 이제 들고 막 그걸 찹니다. 차다가 막 하다 보면 이 고무신 떨어뜨려요. 예. 그러면 신발 찾아야 돼, 신발. 이게. 왜냐면 고무신이 다 깜장 고무신 다 똑같으니까 그거 새 걸로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신 찾다가 또 하루에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할 때 보면 시계가 없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 중에 시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넘어갈 때까지 하자. 아니면 밥 먹으러 이제 불러 오면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안 불러 오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밤중이라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조 선생님 어린 시절 얘기를 엄영수 씨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지들이 어릴 때 네. 축구를 갖다 하죠. 학교에서. 네.
그 돌멩이 두 개 놓습니다. 그것이 골이에요. 예. 돌멩이 두 개 놓고 그리고 이제 공이라는 것은 요새 그 정구공. 네. 요거 요것이 뭐 축구공이에요. 그래서 네. 뭐 편을 갖다 짜, 그 가르는데 네. 몇 명이 갈려도 상관없고 뭐 15명 아까 그 15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15명, 17명 그냥 공만 그러니까 그 저 몰고 당기고 공만 쫓아당겨 가지고 결국 그래도 이제 그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 이건 가려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하마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잊혀지지 않는 왕년의 명승부들만을 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관중석이 인파를 흥분의 토관이로 몰아놓고 잊지 못할 명장면을 연출해 축구 팬을 울고 웃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역대 명승부들이었다. 뭐니 뭐니 해도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경기는 민족적 경쟁을 불러일으킨 한일전이었다. 일본과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기장 앞은 관람객으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웃지 못할 광경도 눈에 띄었다. 펴 있어요 아저씨. 난 이미 했어요. 한일전인데 10배가 뭐가 비싸 이 양반아. 안표상이 저 한복 대원 입고 있는 거 보세요. 단속바 떴다. 실력이 위였던 우리나라는 승리가 뻔한 축구를 통해서나마 역사적인 울분을 달래고 싶어 했다. 축구 왕국이었음을 되새기고 우리나라 축구중을 다짐하면서 경기에 출전한 우리 선수와 관중들은 꼭 이겨야 한다는 흥분과 기대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한일전. 속 시원한 한 골은 우리에게 더욱더 감격적인 것이었다. 박종규 씨도 보이네요. 가장 인상 깊은 명승부로 기억되는 83년 멕시코 청소년 축구 대회. 흘러나온 골 슛 골이. 골인됐습니다. 한대 4번 돌로. 김정부, 신현호 등 축구 스타도 이때 배출되었다. 네. 앞으로 갔다 이제 골이 슛. 골인됐습니다. 아, 살아났다고 해도. 한독 잡습니다. 한독 슛. 무인지경 슛. 우루과이전. 결국 준결승에서 브라질에게 패배했지만 우리 선수들은 세계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자. 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 티켓을 획득한 일본과의 아시아 최종 예선전. 야. 후반전 17분경 허정무의 결승골로 이긴 우리 팀은 본선 진출이란 오랜 수건을 이루어 7만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네. 7만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았던 4강 진출의 신화를 만들었을 때 아마 거의 전 국민이 다 잠을 아마 설친 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아침에 열렸죠. 그게 예, 새벽 예. 아니면 아침. 그래서 뭐 저녁부터 맥주 한 컵씩 마시면서 예. 그 게임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나고 우리 선수들이 대개 그때부터 이 붉은 유니폼을 입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아세아의 붉은 악마 이런 식으로까지 그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한국 유니폼 색깔이 예. 청하고 그 붉은색이에요. 아 그래요? 예.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예. 겁니까? 예. 이 저 나중에 이제 그 프리킥으로 결정을 할 때 그 페널티킥으로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참 잔인한 거라고 하대요. 이 저 골키퍼 입장에서 보면은 그 참 피말리는 노릇일 텐데 그것 한 번 실축해가지고 이민을 간 사람이 아 임국찬 선생님 그때 예. 맞아요. 아 정말 그 축구하는 사람으로서 아, 정말 그 그거 보니까 네. 아 정말 아주 그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네. 69년일 거예요. 네. 69년도 네. 네. 70년에 그 월드컵 그 예선 때 우리가 그 호주하고 네. 고시아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가 그 대표권을 차지하는 건데 네. 에, 상당히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예. 유리하게 봐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페널티 킥을 줬는데 가장 잘 찬다고 그래서 이제 임국찬 선수가 또 내보냈는데 예. 그게 실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실망이 컸었죠. 그래 심리적으로 여러 명 중에서 누가 야
네가 해. 그리고 탁 떨어지면 덜컹할 거에 그 한 볼에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그 뭐 물론 이제 골을 넣고 나면은 자기가 넣었다는 것 때문에 아 정말 아주 자랑스럽고 말할 수 없이 그 기쁘지만. 네. 아, 그 찰 때 그 심정은요. 네. 저도 사실 대표 선수를 이제 처음 72년도에 제가 청소년 대회 방콕에 갔다 거기서 이제 그 대학 입학을 하기 전에 거기서 네. 이제 대표 선수가 됐는데 그 첫 경기가 조편성 경기가 그 이라크하고 있었어요. 강팀인데. 네. 근데 네. 이제 다 끝나고 승부가 안 나서 페널티킥을 하는데 네. 어린 선수 저보러 차라 그러더라고요. 선배님들은 다 빠지고. 예. 근데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정말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휘청하더라고요. 네.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선배님 자꾸 미니까 이제 나가서 찼는데 그냥 하늘로 차가지고요. 그게요. 아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악몽 같아요. 천하의 차범근 씨도 스포츠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 평상시 찰 때 그 선수의 맥박과 호흡과 에. 체온과 이런 걸 전부 측정을 하고 에. 또 페널티킥을 찰 때 이 사람의 호흡과 맥박이 어떻게 변하는가. 에. 관중이 만 명 들어왔을 때 혈압이 어떻게 되고 예. 5만 명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설렁탕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아침에 식사를 순두부를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통계를 전부 내가지고 예. 그 선수가 그날 무슨 식사를 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예.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지 예. 이런 걸 세심하게 통계를 내가지고 예. 그 결정을 해서 선발을 하면 탈음시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무궁화 축구단이 그렇게 하면 된다. 아니 아니 그런데 뭐 조금은 비슷해요. 지금은 굉장히 네. 그 스포츠의 과학화가 이루어져가지고요. 그 예. 음식 같은 거, 예. 잠자는 거 같은 거, 훈련하는 방법 예. 이런 면에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많은 부분을 예. 지금은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예. 왜냐하면 많이 발전했어요. 예. 잠자고 나서 3시간 후에 가장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뭐 야구 같은 경우도 선발 투수들은 그 시간 맞춰서 일부러 재웁니다만.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부 이 엑스레이로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몇 분 정도의 그 어느 정도 양을 뛰어야 네. 몸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네. 그래서 연습 전에 10분 전에 연습하는 선수, 20분 전에 하는 선수 이렇게 하는데 네. 맥박수라 그랬죠. 아니 그 경마장에 보면 근데 거죠? 그러면 5만 명이 들어와가지고 5만 명이 들어왔을 때 잘하는 선수를 내보냈는데 네. 중간에 반이 나가면 또 바꿔야 되는 거야? 선수가? 바꿔야죠. 그걸 바꿔야죠. 과학적으로 해야 그러니까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저 경마장에 댕긴 사람 보니까 예. 이제 금강산이라는 말은 태양이 어떻게 떴을 때는 그 백두산하고 붙으면 몇 발짝을 앞서가고 그때 기온이 어떻게 떨어지면 겨울철에는 금강산이 태백산을 어떻게 누르고 예. 그게 이 저 통계낸 게 말이죠. 예. 책으로 몇 권 되더라고. 그 마권 하나를 사는데도 아니 이게 개그예요. 근데, 진짜예요. 근데 그걸 착 검토해서 샀는데 안 맞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 돈 벌었냐 이거지. 잘한다고 이게. 아무튼 뭐 그날 나름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글쎄 뭐 스포츠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운수소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서두에서도 그 우리 저 해설원 분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본한테 지면은 매국노고 북한한테 지면은 역적 취급받기가 십상인. 에, 그래서 시간의 징검다리 경평축구에서 월드컵까지 드디어 운명의 남북대결을 보실 시간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촉진제의 역할을 했던 경평축구. 1929년부터 35년까지 5년 동안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치루어진 경평축구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남북축구 경쟁의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남과 북이 다시 맞섰다. 박동화 좌측 황재만에게 패스했다. 황재만 되겠습니다. 황재만 노우사 오른쪽 사이드 세징해보는 참 첫대 아깝습니다. 좌측 골포스트 차범근이네. 해석해야 하는 우리의 차범근씨. 이 시합 비겼는데 그때 잘 비겼다고 그랬어요? 아, 흥내에서. 정말 잘 비겼습니다. 전후반 60분, 연장전 30분. 모두 120분간의 접전 끝에 게임은 결국 0-0 무승부로 끝났고 시상대 위에 남과 북의 선수들이 나란히 서게 됐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과 북의 스포츠는 스포츠를 통한 회합보다는 오히려 이념의 고를 더욱 깊게 하는 수단이 됐고
공동 우승을 하는 시상대는 그야말로 썰렁할 수밖에 없었다. 표정들이 아주 무표정해. 저렇게 서로 선수들끼리도. 북한의 9번 박성훈 군. 남북의 스포츠 대결에 있어 가장 감격적인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는 1980년 쿠웨이트에서 열렸던 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였다. 가볍게 안쪽으로 누워졌다. 오른쪽 황덕근 나 북한팀 아마도 앞쪽으로 들였으나 다른 팀 다시 잡았습니다. 자 기력이 타는 안창남 뒤로 빼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어졌다. 멋진 차가 됐습니다. 뒤로 빠지냐? 그래도 뒤로 빠지니까 다시 슛! 헤딩슛 골이. 골이! 골이! 한국팀 골이! 이게 남북 대결이라고요? 드로잉에는 옵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스킵했습니다. 2분 전 다시 볼 잡아서 왼쪽으로 꺼내냐? 하이로 빠지면서 안쪽으로 넘어졌다. 자, 한골 추가냐? 안쪽으로 넘어졌다. 슛! 골이! 북한하고 할 때는 아, 정말 피말라요. 그리고 아나운서도 톤이 두 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다 굳어가지고요. 남아 있는데요. 네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2대1로 역전시킨 가운데 북한 팀을 상당히 눌러 이겼습니다. 네, 북한 선수는 현재 그 그리고 울면서 나온 북한 선수들. 네. 네. 스포츠사에서 남북 대결은 남과 북이 함께 안아야 했던 아킬레스건이었다. 1964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첫 회담이 열린 이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줄곧 무산되기만 했던 남북 스포츠 회담. 그러나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 후 남과 북은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하나의 목소리로 공동 응원전을 펼쳤다. 이상용 씨도 같이 가서 네, 응원단장으로 왔었어요. 남북한이 같이 응원을 벌였던 북경 아시안 게임 공동 응원을 계기로 남과 북의 깊은 골 사이에 화해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 그해 10월 11일 우리 선수단이 북한을 방문. 청양의 5일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고. 아, 그 들어갑니다. 네, 김주성. 이것이 밑바람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대회를 내면서 남북 통일의 지름길이 시작됐냐. 네. 네,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끝나자 유니폼을 받고 입습니다. 관중들은 계속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고 선포기 좋은 장면입니다. 10월 23일 다시 서울에서 친선 경기가 펼쳐졌다. 청양과 서울을 오가며 가졌던 두 차례의 남북 통일 축구 대회. 50여 년 만에 경평 축구가 부활한 것이다. 밀리고 보기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부상범 돌려차기 헤딩 슛 골. 양측은 나란히 승패를 주고받으며 이듬해 통일팀 구성의 털을 닦았다. 네, 드디어 17분 만에 전반전 17분 만에 부상범의 프리킥을 황선홍 선수가 헤딩 슛 골. 1991년 제6회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통일팀은 세계 최강의 아르헨티나를 꺾는 돌풍을 일으키며 8강에 진입,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 롱슛. 오이설 선수, 오이설 선수. 흘러나온데, 오린전입니다. 그 어떤 승리보다 감격적이었던 이 순간. 바로 이 승리는 분단 46년 만에 남과 북이 대결을 벗고 통일을 선택한 결과였고 우리들 가슴에 통일 한국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던 잊지 못할 경기였다. 아, 물론 뭐 일단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조바심으로 경기를 지켜봅니다만은 어떻게 저쪽이 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 사람도 또 돌아가서 무슨 문책 받는 게 아닐까 하는 또 그런 애석한 기분도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 남북이 서로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그래도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통일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폭이나 많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이 저 뒷얘기도 많았다지요. 경기를 끝나고 제가 느끼는 거는 아 북한하고 하면은 비기는 게 가장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었고요. 네. 그 74년도 우리가 북한이 좀 강하다 그래가지고 지면은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그걸 피하다가 예선 탈락했어요. 네. 그래서 78년도에 이제 그때는 결승전에서 만났잖아요.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저도 지가 나고 많은 네. 선수들이 너무 긴장하고 지가 났는데 제가 이제 윙이니까 그 터치라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 북한 벤치에서 선수들한테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기동하라 기동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네.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근데 선수들이 긴장을 하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쪽 벤치는 그때 함홍철 감독님하고 김정남 코치 선생님이셨는데 네. 공이 우리 문으로만 오면은 무조건 내차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차라 내차. 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경기를 하고 나니까 북한하고 하면은 비기는 게 가장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네. 같은 선수끼리 저쪽 네,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네. 우리 우리대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면피를 해야 되고. 하여튼 뭐 지면 뭐 중앙정보부에도 뭐 붙들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으니까요. 네. 네. 자, 시간의 진검다리 경평에서 월드컵 가집니다. 그토록 멀고도 험한 월드컵으로 가는 길.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도 꿈만은 아닌 월드컵 유치 그 도전의 역사를 한 번 더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지구 저편에서나 있는 떠들썩한 잔치. 너무 멀리 있어서 공허한 얘기처럼 들리면서도 또한 은근히 질투어린 시선을 보내온 것이 월드컵이다. 우리 축구의 월드컵 역사는 오로지 1승을 향한 40여 년간의 몸부림이었다. 1954년 우리나라는 세계 축구 강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월드컵 대회에 첫 출전을 했다. 그러나 월드컵을 향한 첫걸음은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뒤뚱거리기 시작했다. 그 로마 비행장에 내리니까 그 기자가 그러대요. 당신네들 언제 축구하는지 알고 오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웃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것이 경기가 시작한 지 경기는 시작한 후 2일이 지난 후에 도착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저 스위스 주리히 그 벨라리오 호텔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튿날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뭐 연습할 수도 없고 그냥 호텔에 자느도 뭐 자고나 깨도 그냥 뒤에서 윙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시합인데 경기장 이랬는데 처음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꿈 날아간 것 같아요. 그때는 한가래 우리가 부대임을 줬지만 그때 한가리 팀은 경기 시작해서 10분 안에 두 골을 아무 팀하고 해도 스코어를 넣는 그런 팀이었었어요. 환상의 팀이라고 그랬는데. 헝가리와의 대전에서 9대 0, 터키전에서 7대 0으로 패배한 우리나라는 두 게임에서 16실점 무득점으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로부터 32년이란 긴 기다림의 세월이 지났다. 1986년 월드컵 1승의 희망으로 우리나라 중국이 다시 한번 술렁대기 시작했다. 마라도나가 이끄는 예. 강호 아르헨티나와의 본선 1차전. 말다노는 이번 대회 4골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때 최승호 선수가 오른쪽을 뚫고 들어가다 두 명, 세 명을 제킵니다. 박찬선 선수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박찬선 선수는 강하게 왼쪽을 뚫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세 골을 실점. 스위스의 악몽이 되살아나려는 순간 주장 박찬선이 월드컵 출전 사상 감격스러운 첫골을 기록했다. 여기서 이어준 것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강호들과 맞서 매 경기 득점을 올리며 선전, 한국 축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네 골을 냈는데 네 골이 다 딱 그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다시 한번 꿈의 제전 월드컵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1990년 로마 월드컵 대회 1차전에서 벨기에와 맞서 2대0으로 패배한 우리나라는 유럽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강국 스페인과 맞섰다. 지금도 기억해요. 우중간에서 가운데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최수로 네,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반칙을 얻어냈어요. 저 때만 해도 뭐 강한 팀 만나면 전반 종료 2분 전 이탈리아 월드컵을 위해 자신의 아들 이름까지도 로마로 지은 최순호가 프리킥을 얻었다. 최순호 선수가 볼을 받고 뚝구 내려줬습니다. 그런 슛 됐습니다. 황도관 선수죠. 이게 유일한 골이었었죠. 이대로 선수는 86년도에 그렇게 골은 우리한테 상당한 그런 자신감을 네, 갖게 해줬어요. 네. 네. 넘겨서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네, 최순호 선수가 넘겨주고 그대로 네. 슈팅 골이 성공됐습니다. 진주 응원단이라고 했나요? 그렇겠습니다. 저 그냥 저 한 골에 세계 30억이 넘는 인구가 그냥 열광합니다. 예. 네. 1993년 카타르에서 있었던 미국 월드컵 아주 예선전 우리나라는 이라크와 생각지도 못한 일본에게 차례로 발목을 잡혔다. 월드컵 진출이 좌절되려는 순간이었다. 후반 종료 10초 2대1로 리드하고 있던 일본이 이라크에게 뼈아픈 한 점을 내주었다. 바로 그 순간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던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늪에서 건진 월드컵 본선 3연속 진출의 꿈. 이날 한국은 이라크의 자파르 선수에게 찬사를 보냈고 일본은 엎드려 울었다. 네. 단 한 번도 월드컵에 출전해보지 못했던 일본의 월드컵 진출의 수건이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울고 웃는 희비가 엇갈린 그런 하루였어요. 1994년 드디어 미국 월드컵 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 대회에서도 역시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세계 강호들과 맞서 비등한 경기를 펼칠 정도의 기량을 보여 한국 축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힘들 수가 있나. 드디어 들어가는 기억나시죠? 이 정화라던 모습. 다시 만회 골을 넣었어요. 후반전 40분 이영진이 밀어주고 홍명보 슛. 네, 홍명보 다시 오른쪽 서정원 슛 골이. 서정원 네 서정원 선수네요. 45분 네 45분 2대2 정말 극적인 골이네요. 홍명보 선수와 서정원 선수 네 컨디플레이 네 서정원 역시 한 골 해내거든요. 저 한국 사람이 저거 안 본 사람 없겠죠? 아, 그럼요. 지금 이 장면 대단해. 황영도 선수가 마지막 그 이 탭을 끊는 장면하고 서정원 선수의 저 멋있는 장면이 한동안 애국가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져서 모두 보고 또 봐도 참 흐뭇하고 통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월드컵 이제 요새 뭐 일본에서도 뭐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마치 일본으로 월드컵이 유치가 되는 것이냐 열광을 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결정의 시간을 놓고 국민 모두가 어떻게 마음을 그야말로 응집을 시켜야 하는지 또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지 그런 얘기로 이 시간을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조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그 2002년 월드컵을 갔다가 한국에 유치하는데 그 홍보 요원이 된 듯한 네. 그런 심정으로 네. 모든 분에게 그 한국 그 월드컵 유치의 당위성 네.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네. 그런 그 열정으로 3년을 갔다 하면 참 좋겠다. 네. 그 한 예로 우리나라 분들 요새 외국에 많이 여행 가죠. 네. 여행 갔다 만연히 갈 게 아니라 여행 떠날 때 이런 배지라든가 네. 혹은 뭐 기념 그 러닝 셔츠라든가 네. 혹은 뭐 모자라든가 네. 혹은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서
될 수 있으면 외국인들에게 많이 나눠지고 네. 홍보를 갖다 많이 하는 그런 홍보 요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 실질적으로 그 유치하는 유치 전문 요원들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유치를 갖다 위해서 활동하고 네. 우리 국민은 국민들대로 이 2002년 월드컵부터 반드시 한국에 불러야 한다. 네. 이것을 갖다가 위해서 노력을 해주는 그런 네.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차피 우리 쪽으로 유치가 된다면은 우리로서는 참 홈그라운드인데 선수들이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뛰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번씩이나 본선 진출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월드컵을 가져와 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선 통과를 못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아무래도 이제 2002년 유치가 되면은 네. 그런 가능성도 이제 많아지겠죠. 예. 어쨌든 이 축구가 그 골을 넣을 때 보면은 이렇게 온 국민이 네. 기뻐하고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큰 대회가 있다든지 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네. 조금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4개월이 중요하니까 좀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동장도 좀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 홍보를 하고 유치를 그 위에서 뛰는 사람들에게 좀 힘을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만큼 축구에 열기가 있고 이만큼 축구를 사랑한다는 거를 네. 그 세계 여론에 좀 보여주는 게 네. 상당히 이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축구 단순한 뭐 축구 재전 이전에 이게 무슨 국력의 구체적인 어떤 그 외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축구재전, 스포츠하고 연예계하고 절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저 연예인들이 그 조직을 해가지고 월드컵을 뭐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분들도 많고 또 아무래도 그 저 홍보 효과가 크니까 말이죠. 근데 그 전에 그 미국 가서 보니까 외국하고 경기할 때 보니까 손에 손에 작은 태극기들은 다 들고 있어요. 그 다른 나라는 보니까 100명이나 50명이 흔들 수 있는 국기를 들고 들어와요. 네. 큰 대형 이걸 딱 50명이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조직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준비했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그런 것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그만 것만 손에 손으로 이렇게 막 흔드는데 저쪽에서는 막 100명, 200명이서 큰 거 한 장을 들고 흔드니까 네. 거기에 묻혀버리는 그런 게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구호나 정신만 갖고는 이게 안 됩니다. 투자와 성금 맞죠 이런 것 쪽으로 좀 이제 변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나 남북이 손잡고 멋진 합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얘기가 또한 우리들을 아주 가슴 부풀게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꿈이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월드컵 재전이 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에 지금 검다를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